35번 연락하면 무슨 얘기다? 명목 가치와 실제 가치를 구별하는 기준은 인플레이션이다. 내용 요약 1번.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개인 투자에 대한 미래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2번. 같은 금액의 은행 계좌에 있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은 물을 인출했을 때 구매력이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3번.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명목 가치와 실제 가치의 차이를 알수 있다. 자, 어휘. Inflationary risk. Inflation 비용. Effort to. 무엇을 치는가? Uncertainty. 불확실함. Regarding. 뭐뭐에 관한. 그렇지. Investment. 투자. Hold. 지니고 있다. Bank account. 은행 계좌. Fee. 수수료. Occur. 생기다. Purchase. 매력. Increase. 증가하다. Decrease, Decrease. purchasing power, 구매력. useful, 유용한. in advance, 미리. revenue, 수익. differentiate, 차별화하다. nominal value, 명목 가치. real value, 실질적 가치. future real value. 미래 실질 가치. 자, 현재 분사는 뭐가 현재 분사라고 그랬어요? 군마 앞이나 지원은 아닙니다. 그렇지. 여기 불확실성으로 했는데 어떤 불확실성이냐면, 미래 실질 가치에 관한 불확실성.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네. 2번에 보니까 that 이후에 주어 있다 없다? 없어요. has no fees. 수수료가 없는 은행 계좌. 이렇게 또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형용사 절이고. there로 시작하는 구문이 나왔지? 네. 자, 뭘 조심하라고? there 시작 구문, there 해석하지 않, 유도 부사 해석하지 않는다. 비동사는 있다라고 한다. 주어도 비동사 뒤에 오는 게 주어다. 그렇지. 아주 잘했어. 자, there will always be 했으니까 이건 있다가 아니라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 항상 있을 겁니다. 100달러가. 이 100달러가 주어겠죠? 어디에? In that bank account. 그 은행 계좌에 항상 100달러가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병렬 구조 나왔네요. If you take it out and put it in your wallet. And 앞에 take out과 and 뒤에 put in이 병렬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병렬도 중요한데 take it out, put it in. 아, 그것을 꺼집어내서 당신의 지갑에 넣으면 이렇게 해석하는데 녹화하는 거 싫어요? 네? 쿵쿵거려가지고 이어 동사지? 이어 동사는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 그 목적어를 반드시 이어 사이에 넣는다. 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지. 됐죠? 관계대명사 목적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Half the goods. 절반의 상품. You could have bought a year ago. 여기 a year ago. 1년 전에 당신이 could have bought. 살 수도 있었던. 근데 뭐를이 안 나왔지. 그치? 1년 전에 당신이 살 수 있었던 절반, 그 물건의 절반.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여기 U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고, 두 번째 거, the amount of interest, 이자의 양 그랬는데, 당신이 걷어들이고 있는 그랬어요. 벌고 있는. 여기도 뭘 벌고 있다가 안 나왔지, 그치?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U 앞에 생략됐다. 당신이 현재 벌고 있는 이자의 양.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That's why라는 구문이 나오면 뒤에 결과가 나오고 That's because라고 하는 구문이 나오면 뒤에 원인이 설명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5번에 가서 볼게요. Inflationary risk. 인플레이션에 관한 위험성은 그 인플레이션 위험이 무슨 얘기냐면 refers to, refer to 그 규모를 지칭하다 그런 말입니다. 불확실성을 칭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위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에 관한 불확실성이냐면 한 사람이 투자한 것에 미래의 실질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말하자면 대비하를
You hold $100 in a bank account that has no fees. 당신에게 수수료가 없는 은행 계좌에 $100를 지니고 있어. 그러면서 accrues no interest, 어떠한 이자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돈이 left it untouched there, 아무 손을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면 그 돈은 계속 $100가 될 겁니다. 그 은행 계좌에서.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그 돈을 은행에다가 1년 동안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during Fitch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100%라고 하면은 그래도 네가 여전히 $100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네가 그걸 꺼내 가지고 지갑에 넣는다. 그러면 당신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 절반의 물건만 구매할 수 있다야. 어떤 절반? 네가 1년 전에 구매할 수 있었던 그 물건의 절반만 구매할 수 있다 이거지. 자, 내가 $100 가지고 100개를 살 수가 있었어. 근데 인플레이션이 100%가 됐어. 그러면 물건값이 두 배로 뛴 거예요. 그럼 $100 갖고 몇 개 못 사? 50개. 50개 몇 개 못 산다 그런 얘기야.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faster than, 뭐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 the amount of interest, 이자의 양, 어떤 이자, 너가 벌어들이는 이자의 양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 this will decrease the purchase power, 이게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이거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네가 투자한 것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거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한동안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막 그 독재자들이 돈을 막 찍어내잖아.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 하나 사는데 400억. 뭐 이런 거야. 그거 사람들이 그 400억짜리 갖고 있잖아요. 400억이 있어. 근데 그거 있어봐야 나이키 신발 하나 이렇게 못 사. 그러니까 그 400억 갖고 뭐 하는 줄 알아? 차라리 그냥 벽에다가 벽지로 쓰거나 이렇게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막 몇천 프로 높아지면 베네수엘라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프리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트 가주어지겠죠. 뒤에 투노가 진주어지겠지. Would be very useful. 대단히 유용할 것 같다. 뭐가 대디아를 미리 안다는 것이 뭐를 미리 알아? What would happen to your firm's total revenue? 당신의 회사의 총 수입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만약에 네가 너의 제품 가격을 높일 때 당신 회사의 총 수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아는 것은 대단히 유용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거지.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를 차별하는 건데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를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다 그런 얘기죠. 네. 일단 뭐 이해됐지 어느 정도는. 네. 오케이. 여기 2번이 틀렸네요. 그렇죠.